정우성 씨가 생각하시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영화 흥행 동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잘생김? 어디서가 오잡고 있어? 너 얼마나 고생했어. 집도 별 볼일 없던데. 민주화 운동 그거에서 그래? 아, 그건 제가 아는데요. 여자친구가 도망을 가는. 넌 가만히 있어. 여기 어떻게 왔는데 지방으로 뺑뺑이 돌 거야? 변호사 간판 내고 이혼 소송할래? 법률 서비스 그딴 거 할 거야? 서비스업 하려고 고생했어 너.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돼.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사실들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강식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많아서 오늘날 사회 부조리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놈놈놈의 김지훈 감독님께서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정치적 올바름을 중시합니다. 배우, 가수 등 예술인들도 제법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정우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 큰일 날 것 같던 시절에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행동으로 직접 옮기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본보기가 돼주었습니다. 그런 행보가 영화적으로까지 확장되는 걸 보며 놀라곤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원숙하는 게 느껴집니다. 가히 한국의 조지 클루니라고 할 만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더 창피해 죽겠다. 이런 녀석 맞잖아. 이러지 마, 둘 다 그만해. 아저씨가 여기에 좀 앉아볼까? 몇 텐데? 어? 지우 꿈이 변호사였어? 네.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어? 어. 와. 지우가 아저씨한테 처음 물어봤네. 증인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김양기 씨와의 호흡이 아마도 중요했을 텐데요. 이한 감독님께서 두 분이 서로 의견을 서로 잘 경청해서 좋은 호흡이 나왔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정우성 씨가 김양기 씨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서 자연스러운 연기를 찾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어떤 점이 특히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김양기 배우의 놀라운 점은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 연기를 하면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들의 가족들도 다 부을 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 있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지우를 연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기특하고 깊은 생각이에요. 이한 감독님께서 영화 제작을 떠나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사회를 바라보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온 세월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우성의 얼굴을 보세요. 늘 저도 갑자기 읽다 보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아, 편집해 주세요. 살아온 세월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우성의 얼굴을 보세요.
늘 따스한 기운으로 충만합니다. 얼마 전 사랑한다고 말해줘에서 수어 연기를 보는데 남자인데도 반해버렸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나 사랑을 배워가는 모습이 거부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챙기며 정말 오래가는 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멋진 배우로.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천만 관객을 이미 돌파가 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서울의 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서울의 봄이다 뭐다 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각하 사건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전장군이 애국하는 거 다 알지만 너무 무섭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거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예.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몰려다니는 모습 그다지 보기 안 좋습니다. 이 장군, 난 말입니다. 이참에 우리 둘이 지내볼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어요.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큰 힘이 되고 그럴 텐데.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또 봅시다. 김성수 감독님께서 정우성 씨께 이태신 역을 제안하고 출연을 안 해주면 영화를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여쭤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우성 씨를 생각하면은 훨씬 정리가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정우성 씨 어떤 면에 이렇게 좀 주목했다라고 이렇게 조금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불과 불의 싸움이잖아요. 패거리 문화랑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 이태신은 차분하고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물 같은 대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저라는 배우를 생각하고 이런 이태신이면은 괜찮겠다라는 뭔가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본인의 신념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신중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태신 장군과 흡사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 영화가 뭐 어떤 메시지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적 완성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런 기록적인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정우성 씨가 생각하시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영화 흥행 동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잘생김? 저는 정우성 씨의 약간 홍보 활동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메가박스 플러스M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영화로 무대 인사를 217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홍보에 이렇게 열을 올리시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무대 인사 되게 많이 하는 배우예요. 아마 이 전 기록도 제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코로나 이후에 극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모든 영화인들이 극장 개봉하면은 BEP 넘기는 게 궁극의 목표가 되고 BEP라도 넘기려면 극장에서 관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간절함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영화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나는 거잖아요. 배우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그 극장에서 개봉하는 시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배우는 충분히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야 되고. 김성수 감독님께서 정우성 씨를 촬영장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우성은 누가 뭐라든 원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사람입니다. 긴 시간 동행하며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동료로 옆에 남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작품에서 함께합시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